네. 두 경기 다 재미는 있었어요. 16강전 첫날. 특히 이제 아까 첫 번째 경기가 진짜 대박 재밌었는데, 와, 16강전 한 경기에서 7골이 터졌어요. 프랑스가 4골 넣고, 아르헨티나가 종료 직전까지 포함해서 3골 넣고, 진짜 거의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경기를 갖고 놀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인데, 사실 조별리그에서 아무리 막 클린시트하고 깔끔하게 왔다고 해도 이제 16강전부터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거 그냥 사실 조별리그하고 16그 토너먼트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막 아무리 막 공격력 약했던 팀이 갑자기 막 16강전 와서 펄펄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막 진짜 막 조별리그에서 엄청난 거의 폭격기 수준으로 골을 넣었던 팀이 16강전에 갑자기 막 1점 차승부 막 이런 거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올라가면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프랑스는 일단 조별리그 3차전은 거의 1.5군으로 나왔다가 완전 그 쌍욕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왔던 16강전에서 아주 그냥 작정한 듯 그냥 아르헨티나를 폭격을 했죠. 일단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아르헨티나였던 만큼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아니, 그 결과 이제 프랑스는 지금 킬리안 음바페 이 역시 이 젊은 피의 맹활약이 이어졌죠. 역시 젊은 피가 스피드도 빠르고요. 그래서 음바페가 프랑스의 그 선제골도 결국 음바페의 그 엄청 빠른 스피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이 어쩔 수 없이 페널티 구역에서 반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페널티킥 유도까지 음바페가 다 했어요. 거기에다 이두 골도 추가로 넣었죠. 참이 음바페는 네.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이번 월드컵 가장 큰 성과가 음바페 아닐까 싶어요. 벌써 지금 그세 경, 네 경기 출전했죠. 3차전도 교체 출전했으니까 네 경기에서 벌써 세골 넣었어요. 지금 득점왕 상위 베스트 3에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 5골 넣은 해리케인이 아직 16강전 안 치렀고 4골 넣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제 집에 가죠. 4골 넣은 호날두가 집에 가고 또 4골을 누가 넣... 아 벨기에가 4골 넣었구나. 벨기에 선수가 어쨌든 아마 벨기에하고 그 루카쿠의 그 2파전으로 갈것 같기는 해요. 이제 득점왕 경쟁은. 근데 지금 음바페가 추격을 하고 있죠. 자, 일단 그렇고 진짜 음바페 얘는 진짜 물건이야. 진짜 우리 입장에서 봐도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중계하면서 보니까. 진짜 물건이야. 어쩌면 이제 프랑스가 진짜 공격력이 화끈했어요. 4대3으로 이겼어. 공격력 하나 화끈해. 뭐, 근데 오늘 이거 지금 잠깐만. 우루과이 포르투갈 승자. 우루과이? 자, 프랑스하고 우루과이가 8강전을 붙게 됐어요. 과연 이 프랑스의 공격력이 우루과이의 그 수비진을 뚫을 것인가? 일단 포르투갈은 못 뚫었거든요. 사실 근데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너무 약간 그 호날두한테 약간 좀 의존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하고 프랑스가 이제 8강에서 만나게 됐는데, 야,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호날두는 근데 일단은 호날두는 30대 중반이에요.
일단은 호날두는 30대 중반이고요. 호날두는 30대 중반이지만 그 은바페는 아직 10대예요. 그래서 축구는 진짜 우리 형도 집에 보냈는데. 아 진짜. 아 호날두 형 벌써 집에 가게 됐어. 또 러시아에서 포르투갈까지 비행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심지어 저긴 소치인데. 집까지 오래 걸릴 거예요. 일단은 호날두 집에 잘 가고요. 안녕. 아 메시가 더 멀구나. 메시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 메시도 안녕. 이과인도 안녕.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둘 집에 가는 스타들이 생겨나죠. 근데 지금 메시하고 이과인은 87년생이고 호날두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85년생인가? 83년생. 어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호날두의 그 생년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메시나 이과인은 나하고 동갑이니까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이네 명의 선수가 4년 뒤에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어쩌면 이세 명의 그 스타들한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요. 네, 집에 가고, 참. 근데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슈퍼스타들한테는 정말 작별의 무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또 월드컵이에요. 뭐 그런 곳이죠. 세계 축구의 가장 큰 축제에서. 그런 이제 또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경기 중에서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경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떨어졌어. 대한민국 우린 뭐 마지막 3차전 독일 이기면서 멋있는 경기하고 떨어졌어. 응? 멋있는 경기 끝까지 후회 안 하고 지금 귀국했죠? 귀국했고 이제 우리는 그냥 남은 스타들의 경기를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우리 그 약간 암 걸리는 우리나라 축구는 아니 이제 원래 자국 축구가 보통 다 제일 암 걸려요. 자기 나라 응원하는데 막골안 들어가면 답답하고 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세계의 슈퍼스타들의 그런 경기들을 쭉쭉쭉쭉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앞으로 토너먼트도 계속 제가 중계를 할 거니까 약간 지금 그 순위 결정전 결승전 일정에 그아 사실 그 집안 행사 스케줄은 좀 겹쳐 있긴 한데 어떻게든 중계는 할 거예요. 그럴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16강전 경기 재밌게들 저랑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